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17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참 많은데 만나보면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이 마치 전쟁터에 군사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서 다 쓰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죽은 건 아니에요. 머리에 생각도 있고 또 눈망울도 돌아가고 또 말도 해요. 그런데 손과 발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만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말만 가지고 싸우지도 못하잖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꼭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강력한 기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한 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일이 우리 삶 전체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는 것도 많고 마음의 소원도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는데 힘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어떤 분이 새벽기도 참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딱히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보니까 기도를 안 하다가 새벽 기도를 나왔으니 그래서 툭 튀어나온 말이 저기요 이렇게 된 무슨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처럼 저기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그렇게 저기요 해놓고 본인이 너무 난감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하나? 아니 하나님 앞에 저기요라니 우리의 기도가 본인 자신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도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에 대한 어떤 좌절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시간입니다.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고 김 집사는 잘했고 또 홍 집사는 못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더 얻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강력한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응답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져서 감사하고 또 그게 그대로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이미 충분하다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거 혹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주님이 진짜 역사하시는지,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정말 역사하시는지 뭘 보고 분별하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 찬송을 통해서 분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네.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가 쓴 책 하나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그 책을 처음 받아보았어요.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성령 집회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출판사에서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 목사님 좀 인터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딱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좌절이 되고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계명을 주시려고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은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해서 받습니까? 기쁘게 받습니까? 노력해서 받는 건 선물도 아니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받는 거죠. 아버지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언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합니까? 아버지가 선물로 준대요. 너무 기쁜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날이 오기를, 선물 받을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니까 반드시 선물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으려고 사랑도 해보려고 그러고 기뻐하며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내 성질을 완전히 바꾸신대. 야, 나 같은 성질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대. 아홉 가지 열매가 다 맺어진대.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대. 와,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하잖아. 아직까지 내 성질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나를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분명하면 그러면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죠.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전에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으냐?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냐? 어떻게 저렇게 오래 참는 사람이 된? 어떻게 저렇게 충성하냐?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냐? 사실 육신의 성질은 그대로예요. 혈기도 그대로고 못된 생각도 마찬가지고 나쁜 버릇도 똑같아요. 우리 육신은 달라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딴 모습이 나타나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뭐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 원래 내 성질은 그런 성질이 아닌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바꿔내시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더 궁금하신 분은 그냥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믿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강력함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이 온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기도 왜 하는 거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니까 자꾸 말이 나쁘게 번지고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나 쓰라린 거죠.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은데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놀랍게 평강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기도하면 참 놀라운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하나가 안 되고 또는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뭔가 의견이 안 모아집니까? 그러면 작정기도 해보세요. 우리 한 3일만 작정기도 하고 다시 의논합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저녁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결정합시다. 기가 막혀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만드세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또 기도하면서 받는 복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이 오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가 터져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이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 기도했다 한 달 기도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한 시간 기도하기를 힘쓰고 무시로 기도하기를 힘쓰면 여러분 안에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놀라운 평강이 오고 그렇게 하나가 안 되던 관계가 다 하나가 되어지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가 터진. 그러니 세상에 뭐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탁 떠오르는 생각이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 좋은데 기도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지면 그렇게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다 사그러지게 됩니다. 항상 뜨겁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흔히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든지 주여 부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처음에 기도의 힘을 얻자고 주여 하고 부르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습관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여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이든지 다 힘이 빠지게 돼요. 감정적으로 너무 좋았다, 오늘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 그런 감정도 어느 정도쯤 지나면 영적인 감정도 다 사그러지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충만하고 뜨거운 상태로만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밥도 먹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때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그 다음에 좀 식어졌다가 이런 단계를 거쳐야 사람이 생활도 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아주 지속적인 힘을 얻으려면 그러면 뜨겁고 간절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기도 속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기도를 계속 되게 만들어요. 기도를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5, 16, 17절에 계속해서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으려면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뭘 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밥 줘, 돈 줘, 옷 사줘, 휴대폰 사줘. 애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인 거죠. 애들인 줄 아니까 그렇게 말할 때 엄마 아빠가 뭐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크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제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밥 줘, 돈 줘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아주 마음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20살쯤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낳아주신 거 감사해요. 그동안에 길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나는 아빠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밥 주세요.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가 뭐죠?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뭘 요구할 때 그냥 밥 줘, 돈 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동안에 참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네. 언제쯤 뭐 달라고 하는 게 나오나.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끝까지 감사만 하고 끝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기뻐요. 네. 네, 보통은 감사하다는 말을 한참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얼마나 예절이 있으세요. 이게 어른들 사이의 교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 같은 기도도 하나님 받으세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뭐 이렇게 애들처럼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지 못하세요. 하셔도 어린애 애들에게만 하실 수 있는 정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어린애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뭘 더한 걸 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애에게 자동차를 사줄 수 있겠어요? 그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강력한 감사가 있어요. 정말 감사에 감사해요. 뭐 더 구할 것도 없이 그냥 감사만 있어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큰 걸 맡기실 수 있어요. 왜?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아주 성장했으니까. 어떤 큰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그 회사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몇 개월 병원 생활하고 다시 나왔을 때 뭐 회사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거래처 다 끊어지고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갚아야 될 부채만 많아지고 받을 수 있는 곳은 다 자기를 외면하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마음에서부터 탄식이 나옵.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회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두 다리가 없이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장애인을 보았어요.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분이 다리가 없으신데 만약에 자기가 돈이 있다면 그거 전부 다 주고라도 아마 다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두 다리가 멀쩡하다는 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돈만 없는 거죠, 돈만. 그리고 그 집사님이 마음과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게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겨우 돈 없어진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그리고 감사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게 너무 많으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의 차이였어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나이와 똑같지 않습니다. 나이는 이미 많이 들었는데도 완전히 어린애 같은 기도도 있어요. 어린 청년인데 정말 목사와 장로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성숙이 우리 기도를 다르게 만들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병든 교인들이 와서 기도받으면 고치는 예가 안 나오더래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일도 막. 그래서 괜히 낙심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나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도 하는데 또 기도하면 사람이 이렇게 고쳐지는 이런 일은 자기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자꾸 신방 가서 기도하면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런 탄식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기도하면 다 천국으로 가셔. 그런 이제 탄식을 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 엄청난 능력이네. 그래. 네. 무슨 능력이야? 난 기도하면 다 천국 가는데 그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내는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지. 물론 이제 농담같이 이야기를 하고 웃자고 하신 이야기지만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 하나님 나라 데려가십니까? 너 천국에 와서 볼래? 너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잠깐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간 거, 너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건 줄 아니? 눈이 이렇게 한 번 더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의 주저함이 없었다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혹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그래서 굉장히 참 강하게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내 심령을 풀어줘요. 새 힘을 얻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이렇게 터져나오게 되면 그러면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한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기도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도의 힘의 원천이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그저 아유 그래요 저도 감사할 것 많지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이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제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감사할 것이 있는지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되어있는 감사는 감사할 것을 찾는다거나 또는 또 뭐 감사할 게 뭔가 라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범사감사예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통로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 그냥 무덤덤해질 때도 있습니다. 인사처럼 하는 거니까 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근데 거기에는 강력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냥 예의로 인사로 그렇게 나누는 거죠. 가정에서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감사는 강력한 감사예요.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일,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든 일,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기도에 적용해야 될 일입니다. 한 시간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기도하지요?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리떡 두 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그 5천명을 먹여야 돼요. 사실 너무 비참한 거죠. 말도 안 되게 초라한 상황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주님은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니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탄식을 해야지. 아니 이 많은 사람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썩어서 이제 시체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고라신 벳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신 그 고울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이런 참 답답한 상황에 벌어졌을 때 참 여러분 신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뭐라고 감사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세요.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입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 지금 감사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어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계속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에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시면 결론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시니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어느 목사님 딸이 음악을 이제 악기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호른이라고 하는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호른을 배우고 싶어요. 그거 참 멋있어 보이고 꼭 그게 내가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건 너무 어려워. 플룻을 해, 너. 그러니까 애가 막 의기소침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목사님이 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좀 침울해하는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너 편이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빠가 널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 딸이 가만히 있다가 아빠 저 플룻 할 거예요. 아빠는 엄마 못 이겨요. 엄마 이기는 사람은 손님밖에 없어요. 아, 그 목사님이 그 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나를 이기셔. 우리 주님이 감사하라셔. 우리 주님이 그 모범도 보이셨고. 아유,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미 예수님은 내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 나 못 이기셔. 나는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가 설득되는 대로 하는 거지.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역사 못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겉도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시길. 이게 기도의 강력함이에요. 그러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일 한 시간씩 꾸준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도 닦는 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일 때문에 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완악해지면 감사부터 끝납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완악해진 가장 뚜렷한 증거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할 일인데도 오히려 거꾸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보는 관점만 조금만 달리 보면 모든 아이들의 과정이 다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때는 성장의 진통을 겪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뿐이지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성숙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잘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그 아이들에게 무자비한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버리면, 엄마 아빠의 심령이 메말라버리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가능성을 엄마 아빠가 잘라버리면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힘을 늘 지켜가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려면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억지로 감사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강력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어느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늘 설교 때마다 찬송 257장 3절을 가사를 개사를 해서 설교 시간 때 자주 부르셨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설교 때 늘 그렇게 찬송을 하셨대요.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우리는 아닙니까?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믿게 되면 그러면 범사에 감사함, 내가 원하던 것처럼 되고 그렇지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네요. 모든 게 다 감사하네. 나한테 가시 같은 사람도 감사하고 너무 절망적인 어떤 일도 감사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감사, 이 강력한 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서점에 이 캐로더스 목사님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아마 여전히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는 굉장한 불황자였습니다.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에 있을 때 탈주병으로 감옥에 또 갔던 사람인데,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군목으로 다시 부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강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군목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항상 찬송하라, 항상 감사하라, 찬송 생활의 권능.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그래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 찬송 생활의 권능, 뭐 이런 제목의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머린 캐르도스 목사님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머린 캐르도스 목사님의 첫 번째 생활 책,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그 책에 보면은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가만 발가락을 움직여 보거라. 그래서 누운 자리에서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그리고는 너 손가락을 움직여 보거라.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너 똑바로 서라. 일어나서 똑바로 섰어요. 화장실까지 걸어가 보거라. 그래서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너 눈으로 보이는지 거울 앞에 서 보아라. 거울을 이렇게 자기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밖에 없었어요. 발가락 움직여봐라, 손가락 움직여봐라, 일어나봐라, 화장실 걸어가봐라, 거울 쳐다봐라. 근데 너무 강하게 마음에, 야, 나는 정말 감사할 게 엄청나구나. 그걸 깨달았어. 난 감사할 게 너무 엄청.
발가락도 움직여지고 손가락도 지금도 움직이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발가락을 움직여 보시는 분들도 기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내 몸이 잘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 일어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화장실도 가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여요. 우와, 이거 정말 엄청난 감사 조건이잖아. 이때 이분이 확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은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구나. 엄청난 감사할 조건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항상 찬송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그렇게 외쳤어요. 어떤 분이 머린 케르도스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군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라. 문제가 있는 곳은 보지 말고 항상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라는 거군요. 머린 케르도스 목사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아닙니다. 어려운 일 그 자체를 감사하라.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핵심은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일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게 뭐 범사의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삶의 변화들이 그 목사님의 책에 쫙 나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상황에서 찬송하고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감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는 책에 목사님 개인 간증이 나오는데 그분이 인디애나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교회 임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다 그 차에 트레일러에 싣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인디애나주에서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휴가 겸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하러 그 여행을 하는 중에 큰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트레일러가 다 망가지고 차 망가지고 다행히 가족들은 크게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날 교통사고가 난 날 그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케르도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큰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확 반발했어요. 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해.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더미로 변했어요. 우리 자동차는 날아가 버렸고 우리 휴가도 다 망쳤고 이젠 우리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나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사춘기 아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 감사해야지. 이렇게 목사님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지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참 놀라울 게 그 다음 날 진행되는데 뭐 트레일러, 잃어버린 짐, 차 다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런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었어요. 사고를 일으킨 사람, 그 주변의 증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 마을에 갑자기 막 부흥이 일어난 그 목사님의 교통사고로 꼼짝없이 그 마을에 있는 동안에 그 마을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멋진 휴가가 됐다. 물론 뭐 누가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했는데 뭐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이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책 속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시작하고 배우고 계속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를 하기로 이왕 작정했으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든지 한 시간 거뜬히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가족들 하나님 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사람, 여러분을 고통으로 몰아간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근심되는 일, 두려운 일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우리도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 하고, 감사할 것조차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부족한 것만 많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늘 마음이 그냥 눌리고 슬퍼하고 기도도 못해요. 그 힘으로는 기도 못합니다. 한두 번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 자체가 기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요. 기도에 감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기도의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 기도 못하고 마는 거죠. 시편 기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가는 성전문을 연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실 텐데 이 찬송은 일어나서 부르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나중에 기도하실 때는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은데 이 찬송은 좀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찬송을 힘있게 우리 같이 부르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우리 세 번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좀 길게 기도할 텐데 언제 끝나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엔 개인적으로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마지막 세 번째 통성기도가 끝나고 여기 아랫단에 내려오시면 목사님들과 함께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안수기도는 본인 기도가 정말 안 될 때, 그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수 받으라 하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아무래도 나는 도무지 기도가 안 된다, 영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갈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항상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그동안에 내 마음의 심령에 감사가 식은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냥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힘든 일 감사합시다. 어려운 사람 감사합시다.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것 같은 일들 그조차도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나오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바란 놀라운 주여 주시기를 원하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하시는 일이 하나님 진정신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 활거만 삼아내시며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하신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님 사모함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가 메말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굳어진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애통한 하나님 어떤 일도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심정에 답답한 하나님 한국 교회의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교단의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일로 인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일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일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응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왁스주사 아버지 우리 나의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지혜 빠지냐 하나님 나 스스로 낙심하는 자는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상이 하나님 예배 바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대립 하나님 일로 인하여 감사 아버지 하나님 이상이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오신 주님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니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장모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가 통해 나무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야 하시는 그 감사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반드시 좋지만 살아갈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 원하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가며 세워져 나가기 원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내 지금 처지와 형편에 대한 모든 낙심과 좌절, 절망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아멘. 주 안에서 감사가 터지게 해주옵소서. 아멘. 제 심령 가운데 감사가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넓게 열려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넓게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충만히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내가 지금의 상황에 아버지 주님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가 아버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을 때문에 놀고 믿음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게 임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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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야 사나니 아이가 나비니 이나야 나야 사나니 이나야 사나니 사나니가 나야 비니 사나니가 나야 나비니 사나니가 나야 사나니가 나비니 나야 나야 나비니 사나니 주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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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갈사 하나님 사모 하나님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불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종속기를 원하며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그 가운데를 놓아주시오 오 주님 그 감정을 놓아주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문제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원했으나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여러분 중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감사의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좀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강력한 기도자로 우리가 서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감사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흥과 감사의 부흥이 나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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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간절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기도의 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누구에게 나오신 것이며 성경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 기도의 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기도의 복을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부터 아버지 기도의 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부터 기도의 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